얼마 전에 녹화하는데 내가 칠 뻔했어요. 나와서 이렇게 칠락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러고 가만히 내 소식 아래에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지식인의 교수님을 콕 집어서 네. 이렇게 질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질문들이. 아 사이드. 벌써 쌓였어요? 네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해주셔요. 교수님의 타자 속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고려대학교 파이빌에서 예, 코스가 강의했었죠. 뭔가 기념 사진을 찍을 때 다리에 깁스를 아, 예, 기억합니다. 네, 깁스하고 네. 교수님의 유튜브를 처음 알게 되어 조금 봤는데 타자가 굉장히 느리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자가 그렇게 느리신데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집필하시고 수많은 원서를 번역하시고 그 두꺼운 전공서인 엔사이클로피디아 웹어빌을 편집하신 건가요? 타자가 빨랐더라면 교수님의 작업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네, 처리될 수 있었을까요? 좀 빨라지셨는데? 조용히 일할 때는 조금 빨라집니다. 손가락 몇 개만 쓰지만 제법 적응했답니다. 글쎄요, 제가 타자 속도가 빨랐다면 지금쯤 저승에 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나마 느리니 이 정도 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사실 여기다 뭐 길게 쓰기가 뭐 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대학들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타자기를 이제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자기에 이렇게 한 장씩 넣잖아요. 그 지원 원서를 한 장 띠릭띠릭 넣고 거기 보면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자소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28대학에 저 지원서를 보냈거든요. 한 군데도 안 되면 미국에 못 가니까. 근데 그중에 한 10곳은 제가 학교 이름을 대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학교. 혹시 그런 데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지네도 학생 없으면 안 될 테니까 보냈어요. 그거를 일일이 타자기로 하나씩 다 치는데 네,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딱 세 군데서 입학 허가 받고 네,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동물도 자살을 하나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몽골에 사는 수명은 자기가 다 살았다 생각하면 높은 산에서 뛰어내린다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아마 기력이 부족해지고 시력도 안 좋아져서 실족한 걸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끈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엄청난 인지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간의 목숨을 끊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실제로 나그네쥐, 레밍이라고 부르는 북유럽에 사는 쥐과 동물인데요. 그 레밍이 자살한다라는 거는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고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이른 봄에 뛰어다녀요. 먹을 걸 찾아서. 그러다가 갑자기 강물에 몇십 마리가 빠져 죽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살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생물학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에 왜 그럴까? 먹을 게 너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다 여기서 살겠다고 이러다간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죽어줄게. 니네 잘 살아라. 설명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물학 지식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캐나다의 GT라는 교수가 10년 넘게 그 현장에서 연구했어요. 결론은 뭐냐? 그분은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저는 제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냐? 신도림역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 있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아직 눈이 많이 안 녹은 상태에서 절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이 끼익 섰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이 못 봐가지고 오르륵 밀어가지고 그 층계에서 와르르 굴러떨어지는 신도림역 같은 그런 아주 그런 현상으로 잘못해서 빠져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그 목숨을 끊잖아요. 참 그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동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 하는 거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쉬워 보이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럴까 그 참 생물학자로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동물계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언제 돌고래가 자살했습니다 뭐 이런 강의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어떤 수족관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련사들이 야, 얘 왜 안 올라와? 막 이러다가 이제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닥에 가만히 붙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뭐 내려가서 막 밀어 올리고 이러는데도 몸 이렇게 흔들면서 그 제스처가 나 이렇게 사느니 나 그냥 접겠다.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 조련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 좁은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걔가 포기하는 거죠. 그걸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자살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인간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연애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의 기준이란 뭘까요?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 말해주세요. 답변하기.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내 존재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의 눈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너무 혼자 나대지 않으려 노력하며 삽니다.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약간 눈치보지 말고 살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서로 그냥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하면서 살자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말처럼 싫은 게 없어요. 눈치 좀 보지 말고 살아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의 눈치 봐야죠. 눈치 안 보는 이상한 사람들 저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서로 같이 사는 거지. 마치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미화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 참 싫어요. 좀 비겁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말이 되나? 다른 날은 제가 10개도 못했나요? 저번 주에 7개 하셨죠? 제가 오늘은 자제하려고 애썼어요. 4줄 정도가 넘으면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러면서 자제했는데 네, 그래도 10개를 했네요. 네. 아 근데 오늘은 여기 채택률이 100%가 아니네요. 채택이 안 해주신 분이 기다리면 네. 다시 100%가 네. 될 수도 있다? 네. 아, 저는 갑자기 아 이제 기운이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 독수리타법으로 10개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